안녕하십니까, 송일준입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이 풍성한 성과를 거두고 감동 속에 끝났습니다. 2000년 최초의 남북정상회담 이래 7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른 데다 그동안 남북 간에 워낙 우여곡절이 많았던 터라 과연 정상회담이라는 것이 요란한 만큼 내실이 있는 것이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실은 남북은 최초의 정상회담 이래 실로 착실하게 교류와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 남북 정상회담을 취재하기 위해서 평양에 다녀온 조준목 PD가 사상 최초로 남북 직접 교역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관광버스에 나란히 앉은 한국 경제의 수장들. 수행하는 비서 하나 없이 진가방도 직접 들고 나타났다. 이번에 가시면 어떤 역할을 맡게 되실 것 같습니까? 네, 다녀왔습니다. 지난 10월 2일 새벽 5시 30분이 경복궁. 한국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남북 정상회담에 동행하는 49명의 특별 수행원들이다. 도라산 출입국 사무소의 입국 심사대. 북한은 우리에게는 외국이다. 어떤 좀 기대하시는 부분 있습니까? 아, 저 갔다 와서 얘기합시다.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해요. 네, 그렇죠. 잘 갔다 와. 올 테니까 기대 많이 하십시오. 아, 그래요? 기대 좀 해주세요. 네? 아유, 기대 정부 쪽에서 잘 하시고 해야 돼. 기대를 우리야 수행하고. 군사 붕괴선을 넘기 전 마지막 절차는 휴대폰 수거. 북한은 휴대폰 사용을 철저히 통제한다고 했다. 특별 수행원들이 탄 버스는 개성을 거쳐 평양으로 향한다. 나를 극장 문밖에 안 계세요. 우리도 지금 평화적으로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경찰이 이렇게 나오면 우리도 나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전략적 정상회담 반대 기자회견입니다. 저기 지금 평양으로 가는 길엔 기대와 축하만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저기 이제 벌려주고 있잖아 지금. 저기 오히려 축하해주고 벌려주고. 이거는 국민 하나로 똑같은 거 아니야?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회담을 축하하는 단체와 반대하는 단체가 마주섰다. 모두 대통령의 차량 행렬을 보기 위해 아침 일찍부터 나온 이들이었다. 어떻게 북한에 핵을 놔두고 말이야? 왜 이렇게 퍼주기를 하느냐고 이게. 이게 그 저 뭐야 저 노무현이 말이 김정일한테 가서 뭐 뻔한 거 아닙니까 지금? 돈 갖다 주고 뭐 갖다 주고 그래 평화가 돼요? 평화 선언한다고 쌓이는다고 해서 평화가 되는 거냐고 이게. 주한미군 없으면 한 방이가 정말 한 방이가 이거. 정상회담을 반대하는 그들은 대통령 일행이 탄 차량이 세종로로 들어서자 경찰 저지선을 향해 뛰어들었다. 똑같이 나라와 민족을 걱정한다지만 7년 만에 이루어지는 남북 정상회담으로 가는 길은 무거워 보였다. 육로를 통해 방북하는 노 대통령은 이제 군사 붕괴선을 넘는다. 53년 휴전 이후 군 통수권자 누구도 시도하지 않은 일이었다. 이제 저는 이번에 대통령으로서 이 금단의 선을 넘어갑니다. 제가 다녀오면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다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마침내 이 금단의 선도 점차 지워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성공적으로 일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잘 다녀오겠습니다. 설 한번. 대통령 내외가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를 안고 군사 분계선을 넘는 순간은 반세기 동안 남과 북을 가로막은 장벽 하나가 깨지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로 남은 남과 북. 두 정상의 만남을 지켜보는 것은 우리들만이 아니었다. 프레스센터에서 생중계로 방북 과정을 지켜보는 외신 기자들이 관심은 뜨거웠다. 일본 납치 문제에 대해서도 정상회담 안에서 뭐 이끌어낼 수 있느냐고 뭐 거기에서 뭐 일본 사람으로서의 관심이 있습니다. 네. 로이터와 CNN 등 유력 언론들은 특별 부스를 차리고 정상회담 소식을 실시간으로 타전했다. 감춰진 도시 평양. 육로로 간 평양은 서울에서 4시간 남짓한 거리였다. 그러나 정작 평양에 도착한 남측 대표단은 처음부터 당황하고 있었다. 사실 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어느 지점이 나오는가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3대 혁명 기념탑이라고 하는 그 개성 고속도로를 거의 다 지나가서 평양 입구까지 왔을 때 그곳을 갔더니 좀 썰렁해요. 인파도 없고 뭐 몇몇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손만 흔들고 자동차가 설 기미도 안 보이고 인민문화공전 앞에서 혹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영접을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기대도 했는데 역시 그곳도 그냥 지나치게 돼서. 생방송 준비를 맡은 팀도 행사 시작 30분 전에야 장소를 통보받고 모든 장비를 부랴부랴 옮기는 상황이었다. 불과 10년 전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남측 대통령의 평양 시내 카퍼레이드. 그 뒤를 따라 행사장으로 가는 20여 분. 붉은 꽃술을 흔드는 주민들은 목이 터져라 조국 통일을 외쳤다. 낯설었다. 베일에 가려진 도시 평양. 그리고 누구보다 베일에 가려진 인물 김정일 국방위원장. 그는 일찌감치 문화회관에 나타났다. 북한 측이 장소를 바꾼 이유는 경호. 실제로 김 위원장은 행사장 준비 상황을 일일이 점검했고 사이오 문화회관 앞은 모든 준비가 끝난 상태인 듯했다. 이제까지 논의 과정이나 우리 일정 중에서도 사이오 문화회관은 나와 있지 않았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첫 만남. 대통령의 얼굴엔 긴장과 기대가 함께 보였다. 김 국방위원장의 표정은 방북 첫날 가장 큰 화제였다. 7년 전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이었다. 이번 방북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과 모든 면에서 비교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번 환영식엔 북한 주요 인사 21명이 대거 참석해 환영식의 규모와 인원으론 오히려 한수 위의 대접이란 분석도 나왔다. 글쎄요, 오늘이 더 극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때는 새로운 정상회담을 하니까 김정일 위원장께서 이제 공항에 나올 것인가 안 올 것인가 그거에 모든 관심이 집중됐는데 오늘은 우리 노무현 대통령을 모셔서 정말 평양의 중심에서 그렇게 성대한 군중 환영을 해줬다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죠. 환영식장에서도 낯선 장면은 계속됐다. 노 대통령 일행을 열광적으로 환영하던 인파 속에서
끝내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었다. 말과 글은 똑같지만 우리와는 다른 어떤 나라. 그것이 평양의 첫인상이었다. 평양에 도착한 이튿날, 이날은 정상회담이 열리는 날이었다. 같은 시각, 49명의 특별수행원들이 도착한 곳은 인민문화궁전. 분야별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팻말 앞에 한 줄로 나란히 선 대기업 총수들. 수행비서 없이 줄 맞춰 선 대기업 총수들을 볼 수 있는 곳이 평양 외에 또 있을까? 대기업 흔들어졌습니까? 출발하겠습니다. 뭐 간담회 어떤 식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회장님? 간담회니까. 한 회장님은 뭐 어떤 식의 내용이 될 것 같습니까? 끝나고 얘기. 네. 대표부터 자기 소개를 해달라는 요청에도 당황하는 모습이었다. 저는 그 현대 자동차 기아의 그 자동차 그룹의 정몽구 회장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서 고맙습니다. 저 LG 저 모모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현대 그룹의 현정원입니다. SK 그룹 최태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내가 정서 한동진입니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지만 공산주의자들과 이른바 자본가 계급의 간담회가 열리는 곳. 또한 평양이었다. 한국을 대표하는 유명 인사들이 모인 만큼 크고 작은 화제도 계속됐다. 삼성의 윤종용 부회장은 삼성전자를 잘 안다는 학생을 만나기도 하고 도올의 팬을 자청하는 수행원이 기념사진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분이 김성회동 누구는 찍어주고 누구는 이분이 나를 내 책까지 읽었대. 책 읽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하세요. 찍어드릴게요. 도올 선생님이 남쪽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그 책도 많이 쓰시는 유명한 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2007년 10월의 평양은 변화하고 있는 것일까? 남한에 대한 정보가 완전히 통제되지는 않은 듯 평양에서 만난 엘리트들은 한국을 잘 알고 있었다. 변치 않은 선전 문구 뒤로 선 아파트들은 깨끗하게 단장돼 있었다. 아, 여기 있는데 이제는 올 때마다 뭐가 환해진다고 처음에 헌컴했는데 내가 오면서도 보니까 계속 그렇게 되네. 후진대가 좀 없어지고 간담회는 어떠셨습니까? 뭐 간담회 뭐 아주 뭐 잘했어요. 정답. 뭐 이렇게 좀 생각하신 만큼 어떻게 된 것 같습니다. 아 뭐,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아주 회의를 했어요. 하지만 정작 정상회담은 오전 내내 잘 풀리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한 가지 그 또 쉽지 않은. 벽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제가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남측이 어떤 신뢰를 가지고 있던 간에 북측은 아직도 남측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쌍방간에 좀 비판적인
그런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오전 회담은 아무래도 처음 만나는 회담이고 쌍방간에 석폭 부담스러웠던 건 사실입니다. 근본 문제 같은 건 나오지 않았었습니다만 뭐 예를 들면 뭐 개성공단이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거냐는 문제들 혹은 뭐 이런 여러 가지 공단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뭐 곳곳에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효율성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왔고. 오후 회담 일정 연장 제한이 알려지며 억측도 난무했다. 또 나에게 앞서서 어차피 하자고 했는데 시간 제약반 제약받아서 한 시간 반 어차피 하자고 했다고 오늘 일정을 내일로 미루시고 내일 어차피 한 시간 공들여서 자고 있으니까 그날에 앉아서 그렇게 있어서 지지하는 것 같아서 대사에게서 그렇게 되지 못하죠? 그러나 정작 문제의 발언을 하는 김 위원장의 표정은 웃고 있었다. 평양 현지의 프레스 센터도 당황했던 이 사건. 긴장감이 감동 가운데 대변인은 급히 억측을 잠재우려는 듯 등장했다. 회담을 마치고 나온 두 정상의 표정은 밝아 보였다. 이번 정상회담은 만나는 것이 곧 의미였던 7년 전 정상회담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다. 우리가 1차에 있었던 김대중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때 그 상황을 거의 전체를 상당히 정확하게 그 반복, 분석, 검토를 한 바가 있었는데 그 분위기가 전혀 달랐습니다. 우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자료도 한 이 꽤 두꺼운 한 세 가지에 제가 보기엔 의제별로 나누어져 있는 이 준비 자료라고 생각하는데 말 한마디에 온갖 해석이 난무하는 상황이 곧 남북관계의 예민함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실제로 해주 지역을 한다고 그러는 것이 그 김정일 국방위원장 상당히 부담스러웠는데 참모들과의 그 오찬 시간 중에 이 논의를 해가지고 결론을 갖고 해주 지역을 개발할 수가 있다는 판단을 가지고 오후 회담에 나오셔서 그 이 서해 이 평화정착지대라고 하는 이 하나의 그 우리의 그 큰 구상을 받아들이게 된 거죠. 여기에서부터 회담이 상당히 그 원만하고 아주 화기애애하게 진행이 잘 돼갔습니다. 2박 3일 일정 중에 평양의 회담장에서 남북 정상이 마주한 시간은 4시간이요. 7년 전과 비교해 절반에 불과한 시간이었지만 경제를 위한 평화, 평화를 위한 경제를 위해 남북 정상이 치열하게 고민한 시간이었다. 조중국 PD,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에 동행해서 이제 평양을 다녀왔는데 VTR 보면서 감회가 새로운가요? 예, 그 개인적으로 평양은 처음 가봤습니다. 교과서에서만 보던 보통문, 대동강 등을 직접 보니 솔직히 감동적이었습니다. 그 아마도 개인 방문이 아닌 정상회담에 동행하게 돼서 더욱 감동적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하지만 한편으론 같은 얼굴, 같은 말을 쓰면서도 자꾸 다르게 보이는 남과 북. 그 어떻게 통일까지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
그 뇌리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네.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진 의제 가운데 하나가 남북 경제 협력이었는데 특히 이제 개성공단과 관련해서 많은 얘기가 양 정상 간에 오갔죠. 예, 맞습니다. 개성공단의 성과를 바라보는 시각 차이에서부터 양 정상 간의 솔직한 대화가 시작된 셈인데요. 개성공단은 물론 다양한 남북 경제 협력이 이미 구체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현재까지 남북 경제 협력 그 성과와 한계를 짚어봤습니다. 이미 약속한 5시간 반은 지났다. 평양 일정 마지막 날, 대통령의 최종 일정은 개성공단 방문이었다. 그러나 앞서 밀린 일정으로 오전부터 방문이 취소된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그러나 저녁 8시, 대통령은 공단을 방문했다. 개성공단에 대한 그의 애정은 각별한 것이었다. 미사일 발사하고 핵실험 나올 때는 실제로 뭐 여러분들도 좀 불안했습니까? 아니죠. 네. 다행, 참 다행입니다. 여러분들이 불안 느끼지 않고 아주 중심 딱 잡고 일을 해주셨기 때문에 개성공단 문 닫아야 된다는 목소리가 조금 나오다가 그냥 잦아들은 것이죠. 남북 경제 협력의 시험대로 2005년 시작된 개성공단. 안녕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김정동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업체는 2005년 3월 개성공단에 입주한 뒤 입주 18개월 만에 흑자를 기록한 곳이다. 1등 공신은 북한의 근로자들. 현재 이 업체에는 북한 근로자 900명이 근무하고 있다. 개성 전체로는 20만 개성 시민 중 1만 8천 명이 개성공단에서 일하고 있는 셈이다. 메이드 인 코리아가 붙여 있습니다. 예. 이 메이드 인 코리아 여기 대신 메이드 인 코리아 이것이 앞으로 메이드 인 코리아가 미국에 인정을 했을 경우에 아마 이 공단에 몇 배 정도 필요할 정도로 공단이 많이 늘어납니다. 예. 왜냐하면 한국의 공장이 가테말라나 인도네시아, 중국, 베트남이 많이 나가는데 이 많은 공장이 좀 유실한다 그러면 3년 전에 개성에 우리 기업에 들어갈 때 사실은 상당히 큰 무거운 짐을 졌습니다. 여기가 성공할 것인가, 공장이 될 것인가, 잘못하면 또 회사 어려움을 당하지 않겠는가. 이 업체가 개성공단의 공장을 착공한 2005년, 주변은 막막한 곳이었다. 이곳은 체제가 우리와 다른 북한 땅이었고 경제적 전망에 대한 비관론이 팽배했던 곳이었다. 그러나 현재 불과 2년 뒤 공장 주변은 완전히 달라졌다. 현재 26개 공장에 45개 업체가 이곳 개성공단에 자리를 잡았다. 2차 분양 역시 2.3대 1의 경쟁률로 모두 분양 완료된 상태다. 중국보다 낮은 인건비에 성실함. 말이 통하는 북한 근로자들은 한국 경제의 돌파구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다. 인건비가 원체 저렴하기 때문에 우리 남쪽에 한 20분의 1 정도, 그리고 땅값은 한 30분의 1. 그리고 중국에 또 인가공 맡기는 그런 공장들은 중국하고 물류비를 비교해보면 한 1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제품을 만들면 당일날 빠르면 서울에 있는 백화점에 전시할 수 있는데 중국 한 일주일 걸리지 않습니까? 개성이 제조업으로 서쪽에 육로를 열었다면 동해안에서는 북한 농산물을 직접 들여오면서 육로를 열고 있다. 북한으로 가기 전엔 반드시 빨간 깃발을 걸고 차량의 번호판을 모두 가려야 한다. 북측에서 정해놓은 입국 조건이기 때문이다. 북측에서 인정을 안 해요. 우리 남측 번호판을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번호판을 싹 가리고 들어가요. 통일전망대 너머에 있는 고성세관으로 가는 길 위에서 내비게이션 상의 도로들은 하나 둘 사라지고 아침 7시
세관 신고서를 작성한 뒤 북으로 가서 미리 약속한 물건을 받아야 한다. 비용으로는 저희들이 그 계략적으로 뽑아본 걸로는 한 5분의 1 정도 육로 비용이 저렴합니다. 남측 배들이 용선에서 들어가서 뭐 1개월도 걸리고 또는 20일 보통 한 일주일 그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아침 8시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오후 2시 반이면 나옵니다. 그러나 아직도 어려움은 많다. 직접 전화가 연결되지 않아 삼국을 통해 연락을 해놓은 상태다. 그러나 현지의 북한 업체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었다. 물건값을 더 쳐주는 조건에 물건을 옮기는 일꾼들도 신난 표정이다. 이 업체에서 북에서 구입하는 물건은 바로 싱싱한 조개 등 해산물들이다. 이게 칼조개라는 건데 이게 어젯밤에 잡아갖고 지금 여기 가져온 겁니다. 이게 오늘 남쪽에 바로 내려갑니다. 그동안 북한의 조개는 배를 통해 중국을 거쳐 한국에 들어왔다. 그러나 육로를 이용하면 바로 그날 살아있는 싱싱한 조개를 공급할 수 있다. 21kg. 21kg. 너무 많이 담았고. 네, 그럼 됐습니다. 됐습니까? 남한으로 내려오는 시간 오후 2시. 조개를 파는 북한 측도 웃돈을 받아 좋고 업체 역시 최상품을 확보하는 윈윈 전략이다. 이 업체는 싱싱함이 생명인 어패류의 육로 교육을 성사시키기 위해 4년째 준비해왔다. 북에다 그 입지를 설득시켰습니다. 당신들의 제품이 경쟁력이 있고 이렇게 좋은데 그런 인정을 못 받으니 이번에 육로를 하고 우리 유통센터에다 제대로 설립해서 거기서 가공하고 가공하고 포장 잘하고 또 유통업자들이 직접 와서 확인하고 가져가게 하자. 이게는 아주 획기적이다. 북한은 또한 이번 정상회담 과정에서 여러 차례 지금까지의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았다. 우리는 개성공단 내성과 아주 만족한 성공적인 그런 사업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만 속도에 있어서 말하자면 국정이 좀 섭섭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1차 산업이나 1차 산업의 그 산물을 반출하고 경공업 제품을 가공하는 거기를 넘어서서 이제는 본격적인 협력, 투자다운 투자, 협력다운 협력으로 실질적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중공업 개발에 대한 열망이 보이는 북한의 평양 남포 간 10차선 고속화도로. 일찍이 남포에 자리 잡은 기업도 있다. 이곳은 북한에 있는 유일한 자동차 회사로 한국 기업과 북한 정부가 7대 3으로 합작한 회사다. 제품은 조립을 통해 완성하고 있다. 새로 나온 이 모델은 한국 쌍용의 모델 부품을 가져와 만든 차다. 신차가 개발되면 김정일 위원장이 직접 이름을 붙일 정도로 관심을 쏟는 곳이다. 몇 년 되셨어요? 몇 년 되셨어요? 5년 됐습니다. 5년? 예. 하루에 몇 대 정도 만듭니까? 하루 10대 정도 만듭니다. 몇 대요? 10대. 10대? 예. 네. 월급은 많이 받으십니까? 예. 얼마나 받으세요? 80달러 받습니다. 몇 달러? 80달러. 80달러? 예. 그럼 뭐 조립하신 지 오래 되셨어요? 네, 약 7년간 조립했습니다. 7년? 네. 와, 이거 기술 같은 경우는 뭐 어디서 배워오신 겁니까, 따로?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가 이탈리아 시아투에서 만든 부속품을 조립했는데 그때 이탈리아에서 기술자들이 왔댔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우리 기술자들 일이 있으니까 기술자들이 다 공정표를 작성하고 그거를 해서 조립을 시작했습니다.
노 대통령 역시 이번 방북 기간에 이 공장을 들러 시승식을 하고 관심을 나타냈다. 현재 북한 사정에서 수익은 당연히 없다. 그러나 그가 북한에서 버티는 이유는 가능성과 북한 정부의 배려라고 했다. 우리 자동 잘 타보고 우리가 그렇게 차를 많이 팔아서 수익을 마칠 수 있을 때까지는 저쪽에서 우리에게 세금을 부과한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경비를 많이 부과해서 무슨 뭐 어렵게 한다든지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통관에서부터 시작해서 세금 문제까지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희들이 공장을 유지하면서 만약에 이제 우리 한국에서 저런 공장을 이렇게 차 많이 팔지 못하면서 오랫동안 유지한다면 진작 망했을 겁니다. 평양에선 드물게 세워진 광고판 역시 자동차 광고판이다. 그는 북한이 우려하는 남북 경협의 영향을 전해주었다. 물건을 하나 보내주면 그 샘플만 보고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왜 당신들이 와서 같이 꼭 해야만 되느냐. 공장을 만들어서 돈을 벌자 하는 생각보다는 경제라는 이름으로 정치적으로 자꾸만 개방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하는 말이 아니냐.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자꾸만 자본주의화되는 그런 것을 좀 두려워한다고 할까요? 기분 나빠한다고 할까요? 북한이 가장 관심을 갖는 분야가 중공업 분야. 그러나 전문가들은 경제 회복을 위해 무엇보다 경제 협력이 필요하지만 개방에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북한의 고민이라고 지적한다. 기본적으로 북한 당국 스스로가 개혁 개방에 대해서는 언제나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즉 분명히 이제 개혁 개방을 개혁 개방을 진전시키면은 체제에 부담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개혁 개방을 진전시키지 않고서 경제 문제와 전반적인 그 국가 운영의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인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중국 북경지대인 도움은 트럭이 넘치도록 물건을 싣고 있는 이들은 중국의 친척을 통해 중고 생필품을 구해가는 북한 주민들이었다. 이 물건들은 북한의 장마당에서 거래된다. 이미 그들의 돈에 대한 관심은 뜨거웠다. 한편 한 탈북 여성은 북한에서 주민 통제를 위해 휴대폰 사용을 처벌하고 있다고 전한다. 여기 동생분이고. 딸이에요. 아주 예쁘게 생겼네요. 전화 통화는 할 수 있습니까? 전화 통화는 요즘에 했댔어요. 그런데 그 전화는 남한테 그 외엔 이런 전화 핸드폰 못 써요. 쓰는 거 보기만 하면 잡히거든요. 전화 주다가 붙잡혔어요. 붙잡혀서 여기서 내가 돈 내보내가지고 한 저선 돈 70만 원 주고 그냥 그 단련대에 한 두 달 반 석 달 구멍게 하고 나왔어요. 1차 산업만이 아니다. 컴퓨터 그래픽 회사인 이곳 역시 지난해부터 북한의 협력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제가 2003년에 평양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때 북측 인력들의 기술 수준을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수준이 좋구나. 베트남이나 중국에 있는 다른 디자인 그 인력과 비교했을 때는 그 수준이 훨씬 우수하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는 역시 통신. 북한 측과 유일하게 연결되는 것이 팩스다. 협력 미팅도 한 달 전에 신청해야 한다. 쪽으로 소스가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는 지금 CD 형태로 해서 저희가 소스를 받게 됩니다. 예, 지금 보시면 여기 전부 다 CD 형태로 해서 저희들이 소스를 받게 되고요. 남쪽에서 디자인 소스를 택배로 보내게 되면 개성을 거쳐서 평양을 가는데 약 5일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또 평양에서 결과물을 다시 서울로 보내는데 5일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휴일 포함해서 결국 왔다 갔다 하는데 2주일이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지금 그러니까 2차가 그 거기 왔던 거고 북한 설성에서 왔던 거고 1차가 우리 다른 사람이 그래픽에 필요한 소스 화면과 디자인을 북한 측에 보낸 뒤 다시 수정 작업을 하는 협업이다. 현재는 CD를 통해 교환하고 있다.
인터넷 클릭 한 번이면 해결되는 한국 상황에선 더더욱 답답한 상황이다. 조준목 PD, 인터넷이면 이제 몇 분이면 될 거를 CD로 주고받으려고 그러니까 보름씩 걸리고 또 전화도 잘 안 된다 이런 하소연들이 많은데 이게 이른바 통행, 통신, 통관을 말하는 삼통 문제인데 기업들 입장에서는 참 답답하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하루 1분 1초가 아쉬운 기업 현장에서는 참 고통스러운 현안인데요. 먼저 개성공단 안에 이 삼통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는 남북 정상의 약속은 하나의 좋은 선례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동안 남북경제협력을 바라보는 시각 중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북한에 퍼준다 뭐 이렇게 부정적인 그런 이제 시각도 있었는데 그건 아니고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게 적지 않다. 많다 뭐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경제협력의 제1원칙으로 천명한 유무상통, 즉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서로 융통한다는 것인데요. 눈여겨보실 것은 해주 경제특구와 서해 평화협력지대입니다. 우리 민족의 영산인 백두산. 해마다 우리 관광객 10만 명이 이곳을 찾지만 남한 사람들은 중국을 통해서 올라야만 했던 곳이다. 서울에서 백두산까지 직항로가 생기면 서너 시간 만에 백두산 풍광을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더 이상 장백산이 아닌 백두산을 만나는 것이다. 저희들이 10월 달에 평양을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현아님 물론 같이 가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게 되면 북측과 관계자들과 협의를 통해서 백두산도 답사를 하고 늦어도 내년 봄, 내년 4월에는 백두산 관광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뭐야, 60, 70, 막 이미 7년 전 북한과 합의하고 사전 답사에 나섰던 이는 고 정몽원 회장이었다. 그는 북측과 개성공단을 처음 논의한 인물이기도 하다. 그러나 애초 그가 김 위원장에게 요청했던 곳은 개성이 아닌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개발특구로 정해진 해주항이었다. 그 정몽원 회장이 일찍이 그 공업지구를 만드는 제안을 옛날에 했을 때 해주를 선택해서 제안했을 때 그 김정일 국방위원이 반대를 했다 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군사적 이유였었고 문제는 해주의 전략적 위치. 위성 사진에 나타난 황해도 해주는 북측으로서는 서해안 쪽에 위치한 가장 큰 군항. 하지만 우리 측에선 인천과 근접한 항이기도 하다. 결국 해주 개발을 동력으로 서해해역 일대를 평화지대로 만드는 데 합의한 것이다. 이번엔 조선소 지역도 결정됐다. 어느 지역이 좋으냐고 그래서 이제 그 동해안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로서는 원산 지역을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김정일 위원장이 제안한 것이 그 안변 지역이 좋다. 거기 동정호도 있고 그 안변이 그런 걸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지역이니까 그걸 합시다. 그리고 서해는 없느냐. 그래서 서해 얘기 나와가지고 남포까지 추가가 된 셈입니다. 이번 방북 기간 중 확인한 서해 간문과 남포항. 고임금과 더불어 조선소를 지을 대규모 부지를 찾지 못하고 있는 국내 조선업계의 대안으로 선택된 이곳은 평양과도 가까운 요지다. 경협이 일정 정도 발전을 하기 위해서 내지는 경협이 지금의 정체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군사적인 고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단계에 왔다라는 그런 하나의 인식들이 이제 배경에 깔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순수하게 그 경제협력만을 진전시키기보다는 군사적인 부분들과 경제를 묶어서 평화와 경제를 묶어서 결국 해결하려는 노력들이 나오지 않으면 결국 남북 경협은 물론이고 평화 그리고 전반적인 남북 관계 그 자체도 발전하기 어려운 부분들이다. 하지만 평화와 번영을 위해 남북이 함께 걷기까지 풀어야 할 숙제는 아직도 많다. 정상회담이 열리던 지난 3일 서울역에선 종교단체가 중심이 된 정상회담 반대 집회가 한창이었다. 그들의 발언은 거칠 것이 없었다.
하나님이 세운 나라입니다. 이렇게 다 망한 나라를 하나님이 살려놓으니까 지금 와서 뭐라고요? 한 총련 전교조 뭐라고? 열린당 또 뭐라고? 민주노동당? 이 나라가 당신들 나라예요? 이 나라는 하나님이 세운 나라예요. 누구 마음대로 북조선에다 나라를 갖다 바친다 그래. 탈북자를 강제수용소에 갇힌 사람들을, 어린이들을, 장애자들을, 기독교인들을 더 죽여달라고 기원하는 사람이 노무현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됩니다. 김정일을 빨리 데려가달라고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동시에 김정일과 함께 지옥으로 동행할 사람도 같이 데려가달라고 기도를 드려주십시오. 태극기가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그들은 남북 정상의 만남 자체를 부정하고 있었다. 같은 날 평양 능라도 경기장. 경기장 한켠에서 학생들이 공연의 마무리 연습에 한창이었다. 공연 시각이 다가오자 곱게 차려입은 북한 주민들도 속속 경기장으로 모여들었다. 출발 전 이번 방북과 관련해 최대 논란거리 중 하나였던 공연 아리랑. 북한의 체제 선전물이자 5만 명의 공연 인원이 동원되는 과정에서 아동학대에 가까운 훈련이 이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뭐 아리랑 구경 오셨습니까? 예. 네, 뭐 여러 번 보셨었어요? 예, 여러 번 봤습니다. 아, 그래요? 뭐 이런 거 보시면 어떤 생각 드십니까? 황홀합니다. 예술이라는 건 참으로. 예. 내용은 어떤 겁니까? 내용은 우리나라의 역사입니다. 반세기에 걸치는 역사, 고전 세기 순환의 역사, 이것부터 전통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 대통령의 관람에 맞춰 문제의 소지가 생길 수 있는 상당수 내용을 바꿔 올리겠다고 북한 측이 밝힌 공연이다. 경기장 안에는 15만 명의 관객들이 운집해 있었다. 북한의 집체극 아리랑. 그 자랑거리 중 하나인 12,000명이 참여하는 카드 섹션. 이날 큰 인기를 모았던 신유주 어린이들의 공연. 우리는 한 아이를 지켜보기로 했다. 아이는 행여 틀릴까 열심히 숫자를 세는 모습이었다. 1시간 30분의 공연이 끝나자 학생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우리는 이들과 얼마만큼 멀리 와 있을까?
개성공단에 자리 잡은 지 3년이 된 의류회사. 그들은 어떻게 남북이 하나가 되어 성공을 이룬 것일까? 그래서 초창이 참 어려웠었습니다. 서로 감정이 안 통하는 거예요. 체제가 다르고 또 오해를 서로 하게 되고 경제 활동하면은 또 경제 활동하는 과정에서 또 아무래도 이렇게 생각지 못한 문제들이 돌출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서로 해결점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해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다가 그것이 한 3년 되니까 지금은 다 풀어지고 남쪽과 북쪽에 대한 체제도 서로 간에 이해를 하고 서로 주의할 점 주의하고 또 우리 안에서도 서로 물어볼 점 서로 물어보기도 하고. 북한은 지구상에 지금 유일하게 남아있는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이면서도 유교적인 특성과 봉건적인 또 전통 의식도 남아있는 그런 아주 복잡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보편적 잣대만을 그대로 적용했을 경우에는 그 잣대에 대한 판단은 우리로 하여금 북한을 항상 적대시하고 북한을 항상 또라이 집단으로 이해를 하고 미친 광신도들의 집단으로밖에 이해를 하지 않습니다. 동해안에서 활발하게 육로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박문수 씨는 7개월 전 처음 북한 땅을 밟았다. 처음에 이렇게 북한에 이렇게 넘어서 차 몰고 갈 때 그때 느낌이 어떠셨나요? 살벌하죠. 저기 가면 총 들고 서 있는데 말로만 듣던 공산당이 있는데요. 살벌하죠. 뭐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 뭐 그냥 무덤덤해요. 왜요? 거기 가면 이제 뭐 몇 번 다니다 보니까 아는 사람들도 있고 세관이나 거기 기사들이나 아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같이 얘기하고 그러면 무덤덤해요. 조금 좋단 얘기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너무 굶주리고 그런 것 같은데 거기도 뭐 자유가 있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자전거 타고 다니고 차 타고 다니고 걸어서들 다 다니고 그래. 2박 3일의 평양 체류 기간. 벽에는 무수한 구호가 눈에 띄었지만 또한 마라톤을 연습하고 있는 학생들과 친구와 손을 잡고 다니는 여학생들 그리고 맞벌이 여성을 위한 반찬 가게가 인기를 끄는 곳도 같은 곳 평양이었다. 7년 만에 남북정상회담. 2박 3일의 짧은 일정에도 남북 정상들의 거리는 달라져 있었다. 부시로 만나자고 했으니까 이제 오늘도 신선한 제품을 찾아 오전 7시 30분 북으로 향하는 박 씨. 더 많은 북한의 사람을 만나고 서로 도와 잘 살게 되는 것. 그것이 그의 소망이었다. 남과 북의 정상, 이제 겨우 두 번 만났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만남은 7년 전 첫 번째 만남보다는 더 구체적인 결과물로 나타났습니다. 이 꽃샘추위가 아무리 매서워도 봄이 오는 걸 결코 막을 수 없는 것처럼 남북의 교류와 협력을 통한 평화와 번영을 향한 흐름은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역사의 대세임을 2007년 남북정상회담은 분명하게 보여줬습니다. 무려 60년, 우리 민족의 숱한 고통과 비극의 원인이 되고 있는 분단을 넘어 통일로 나아가는 길에 당신은 과연 어떤 힘을 보탤 준비가 돼 있느냐고 지금 시대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PD수첩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